자, 일단 제 갤러퍼 차주분들 위해서 설명드릴게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를 열면 이 반장님, 이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.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두 개 장착되어 있어요. 어우, 쩔었어. 보이세요? 와, 엄청나구만. 레이스 단층 뭐야? 오염이 엄청나죠. 새거. 개조 잘하셨네요. 개조 잘했죠. 네.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. 아~ 네.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에 맞게 만든 거예요. 그럼 이 필터를 해서. 대표님, 이거 다른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? 이거요? 이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, 세장형. 세장형이 해주신 거예요. 갤러퍼 리스토 전문 업체를 운영하셨던 형이에요. 저랑 가장 친분이 두터웠던 형. 그 형이 저 미세먼지 많이 먹지 말라고 이쪽이랑 실내랑 장착해주셨어요. 부럽죠? 그런 형이 있다는 게. 근데 지금은 없어요. 아, 얘기 들었어요. 네. 그 형이 장착해준 거예요. 업체가 파주에 있었는데, 형아, 놀러와 형 보러 와서, 아이, 귀찮게 좀 오라 그래요. 했더니, 갔더니 이걸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봐도 쉬운 작업은 아닌데. 아, 이거 철판 구멍, 다 뜯어내요. 구멍 내고. 이 철판 뜯는 그 장비가 있어야 돼요. 맞아. 이 반장님이면 제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줬죠, 귀찮아서. 괜찮죠. 절레. 이거는 제가 이따 가서 쪼일게요. 지금 차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. 예, 갑자기 네. 또 차, 점검 들어온 차들이 많아가지고.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이거는 어차피 갤러퍼 타시는 분들만 네. 꿀팁이니까. 꿀팁? 네.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죠. 하나 이걸 더? 이따 들어가서 제가 실내에서 교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. 아이고, 볼트가 짧아가지고. 여기서부터 쪼여야겠다.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요. 빨리 차를 빼줘야 되다 보니까. 외부 쪽 향유 필터는 교환을 했고요. 이제 실내 향유 필터 교환을 해야 돼요. 네. 빅토리녹스 9,900원짜리 아주 유용합니다. 가이드 있고 칼도 있고 핀셋 있으시고 뭐 다 있어요. 오염된 거 보이십니까? 기생충 없습니까? 기생충은 없어. 아, 다행이다. 꼭 저 열면 기생충 있던데. 새 거. 다행히 있어. 그냥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. 됐다. 아, 뭐? 네. 근데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구나. 갤러퍼에는 바깥에도 설명드렸지만 없어요, 사실. 이거를. 뭐가 없어요?
포착할 수 있는 연탄이도 그 박아놨다. 박아놨어. 보시면 그게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. 안쪽에. 그 여기 원래 모든 차가 두 개씩 있어요? 외부 내부? 아니요, 갤러퍼는 원래 없어요.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하나 있죠. 하나 실내에 이제 들어오는 쪽에 하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가 된 차량이라 저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게 개조를 해 놓은 거예요. 자, 됐어. 되게 간단하죠? 네. 뭐 한 줄 모르겠죠? 예? 뭐 한 줄 모르겠죠? 알아요. 뭐 한 줄 알아요? 네. 오케이. 끝! 끝이에요? 필터 교환 끝! 그 전에 다 찍어 왔어요, 제가. 아.